토요일 날 오후 정경입니다. 집 앞에 정경. 그동안 자랑한 작물들 한번 보고 강지들 보러 하겠습니다. 서리태, 파고요. 고구마가 아니 열매가 저쪽에 한번 널어놔서 고구마 줄기를 이렇게 뒤집어줘야지 고구마가 잘 야물어서 한번씩 뒤집어주고 있습니다. 앞에 지금 밭에도 가볼까요? 앞에는 참깨 다 베고 지금 들깨가 지금 다 올라와 있습니다. 들깨가 지금 참깨 맨 자리는 적은데 나중에 따로 모종 심어놓은 데는 이렇게 컸네요. 차이가 나죠? 여기는 그 전에 참깨 자랐던 자리 다 베고 들깨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. 이 앞에는 배추 지금 모종 심어놨습니다. 그래서 우리 집 김장거리 하려는 배추 이렇게 심어놓은 거고요. 많이 안 심었어요. 우리가 먹을 만큼만 심어놔서. 이제 여주도 위로 이제 거의 다 올라가서 뒤쪽으로만 이제 남아있네요. 토마토도 이제 거의 끝물이라 몇 개만 이제 대롱대롱 말려있죠. 이 앞에 지금 서리태 심어놓은 건 서리태 키만 엄청 컸네요. 꽃이 지면 이제 콩이 달리겠죠. 잎이 뭐 거의 80cm가 키가 커서 올라왔어. 앞에는 꽃은 오늘 한번 따고 이제 한번 더 따야 되겠는데 아직까지 미처 말리질 못했습니다. 고추도 우리가 먹을 만큼만 심어놔서 중간에 병이 한번 들어갔고 농사 망치는 줄 알았는데 그나마 좀 많이 살아왔네요. 앞에는 열무 이렇게 심어놓은 거고요. 오이도 하도 말라서 이제 다 됐네요. 뒤로는 더덕하고 도라지 심어놓은 거고요. 앞에는 더덕이 많고요. 앞쪽으로는 도라지고 일부 좀 나비도 왔다리 갔다리 하네. 백도라지라 청도라지라 나비도 앉아있네. 우리 저 순돌이한테 가볼까요? 이제 부추 벌써 많이 올라가고 부추 씨바들 해야 되겠지. 부추꽃 보세요. 벌들도 많지. 순돌아. 깜돌!
다 먹었어? 다 먹었네. 잠시 내기. 옆에들 오수 다 자르고 들깨가 지금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. 옆에는 호박도 호박. 호박은 다 먹고 이제 늙은 호박. 늙은 호박. 이렇게 노랗게 익어. 야, 우리 아직 배추 심어놓은 거. 호박이 다 아니야. 자, 늙게, 늙은 호박 됐어. 밥 다 먹었어. 응? 간다. 밥 다 먹었어. 이렇게 깨끗하게 다 먹었어. 어? 이렇게 다 먹었어. 어저께 빗질해주니까 이쁘잖아, 털. 그지? 털 이쁘잖아. 빗질해주니까 이쁘지. 그지? 요거, 요거 됐어. 시원하지? 여기 오니까? 그지? 좀 이따 물 다시 떨어줄게. 아, 친구, 이제 까무새를 만나러 갈게. 남들. 아싸. 벌소리만 지금 웽웽 벌소리만 많이 나네. 가지도 이제 다 따고, 아직 조금 또, 가지 또 몇 개 또 올라오네. 저 앞에 비닐은, 고추, 사서, 빨간 고추 말리는 자리. 며칠 만이니까 거의 이제 올라가네요. 집에서 수확한 고추 열어서 이렇게 말리는 거. 까무순이, 까무순이 보고, 까무순이도 밥 다 먹었냐? 뭐 이렇게 좋다. 뭐 이렇게 좋아. 뭐 이렇게 좋아. 뭐 이렇게 좋아. 이 사람 이렇게 뭐가 좋아. 이렇게 뭐 이렇게 좋아. 밥 다 먹었어? 어? 밥 다 먹었어? 밥 다 먹었어? 밥 다 먹었어? 까무순이도 빛을 해주니까 좋지? 응? 좋아. 까무순아. 이렇게 좋아. 뭘 이렇게 좋아. 또 빛을 좀 해줘야 되겠다. 해제. 눈곱도, 눈곱, 눈곱도 안 됐어. 눈곱도 안 썼어. 응? 눈곱도 안 되고. 여기서. 뭐 이렇게 좋아. 밥 다 먹었어? 밥도 남았네. 밥도 남았어. 자자자.
야, 찾아, 씨. 깜돌이가 또 오랜다. 어? 니 자꾸 만져주니까 깜돌이가 또 오래. 됐어. 됐어, 됐어. 자, 갈게. 쇼, 너도 자. 그럼 빠이. 가자.